Hello everyone, 안녕하세요. 요차어때 정들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갖고 나온 차량은 K7 차량이고요. 2세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세대보다는 좀 더 진보된, 예, 좀 더 세련된 디자인으로 갖고 나왔고요. 요 차는 스펙부터 간단히 설명드리면 2014년식 모델의 주행거리 6만 1000km 달린 탄성교체 살짝 있는 무사고 차량의 기아의 더 뉴 K7 2.4 GDI 프레스티지 스페셜 등급의 차량인데요. 등급도 전체적으로 노블레스 바로 아래 등급이기 때문에 옵션도 많습니다. 옵션은 일단 실내 들어가서 설명드릴 거고, 일단 외관부터 보여드리면은 이 차량 검은색 색상이에요. 딱 맞는, 예, 요 차량 잘 어울리는 색상이고, 전체적으로 지금 뭐 그릴부터 시작해가지고 범퍼, 그다음에 본넷 상태 전체적으로 다 양호합니다. 진짜 뭐 돌빵도 많이 안 보이는 본넷 상태를 유지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헤드램프도 보시면은 전체적으로 지금 되게 투명도도 상당히 좋고, 그다음에 안 나오는 헤드램프도 아닙니다. 다 작동 잘 되는 헤드램프고, 전체적으로 범퍼 반짝반짝 거리는데요. 그리고 다음 옆으로 넘어올게요. 옆으로 넘어가고 일단 휠. 휠 보면은 휠도 지금 되게 큰 휠이 들어가 있어요. 18인치 휠이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순정 휠이고요. 기스 하나 없이 정말 깨끗한 상태 유지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타이어 상태도 지금 전체적으로 80% 정도 남아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휠 상태도 상당히 괜찮네요. 관리 잘 된 차량 같아요. 그다음에 옆으로 넘어가서 보시면은 옆문짝에도 전체적으로 지금 문콕 기스 안 보입니다. 진짜 깨끗하고요. 관리 진짜 잘했네요. 예, 이 정도면 되게 잘한 것 같고, 그 다음에 지금 틴틴도 보시면은 좀 짙게 잘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뒤로 넘어가서 뒷타이어 한번 만져보면 뒷타이어도 앞타이어 동일하게 80% 정도 남아있고요. 그 다음에 휠 보면은 살짝 스크래치는 있네요. 하지만 요 정도면 진짜 애교로 봐줘도 될 것 같습니다. 뒤로 넘어올게요. 뒤로 넘어오면은 뒤에서 전체적으로 디자인 면에서는 되게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지금 나온 이제 K7 뭐 프리미어라는 차량이 또 나왔잖아요. 연식 변경도 되면서 조금 살짝 변경되긴 했는데, 이제 뭔가 좀 기아의 그 패밀리 룩인가요? 예, 그걸 따라가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 차량만 해도 그래도 어느 정도 K7의 자기만의, 예, 아이덴티티를 잘 살린 것 같아요. 예, 트렁크 한번 열어봐 드릴게요. 트렁크 공간 면에서는 다들 아시겠지만, 뭐 준대형 세단이라고 하면은 트렁크 공간 넓습니다. 보시다시피 정말 넓고, 그 다음에 중간에 저렇게 스키수로까지 있어가지고 스키 타시는 분들, 예, 지금은 아니지만, 예, 겨울에 그렇게 사용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후방 카메라, 후방 센서 전체로 달려있고요. 그 다음에 이 차량 보시면 진짜 크롬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미국 분들도 좋아할 만한 그런 디자인으로 보여지고, 그 다음에 이쪽도 보시면은 뒤에 휀더부터 전체적으로 여기 문콕 한 게 있긴 하네요. 문콕 하나 발견했고요. 그거 빼고는 진짜 관리 잘 된 차량인데요. 진짜 깨끗한 차량입니다. 그 다음에 휠 상태도 전체적으로 깔끔하고, 정말 관리 잘 된 차량입니다. 이렇게 외관 한번 살펴드렸고요. 바로 실내 들어가서 이제 옵션 한번 살펴보시죠. 네, 이렇게 실내 들어갔고 엔진 한번 걸었습니다. 일단 정숙하고요. 그 다음에 실내 느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생활의 흔적 많이 안 보이고, 그 다음에 실내 냄새가 상당히 좋아요. 네, 관리 진짜 잘한 것 같습니다. 뭐 비흡연자 같고요.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지금 생활의 흔적도 많이 안 보이는 차량인데, 옵션 한번 설명드리면은 운전석, 조수석 모두 다, 예, 전동 시트로 들어가 있습니다. 전동 시트로 들어가 있고, 예, 이쪽에 조절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운전석에는 메모리 시트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예, 메모리 시트까지 두 개까지 저장할 수 있는, 예, 메모리 시트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당연히 이제 전자식 사이드 미러에 오토, 예, 오토 미러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핸들로 넘어갈게요. 핸들로 넘어오시면은 오른쪽에는 이제 크루즈 컨트롤 기능, 그다음에 음성 인식 기능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쪽 아래쪽에는 이제 트립 창, 예, LCD 창을 컨트롤할 수 있는 버튼, 그다음에 핸즈프리 기능, 그다음에 이쪽 왼쪽에는 이제 디스플레이 창을 컨트롤할 수 있는 버튼들과 볼륨 버튼, 오디오 기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계기판으로 넘어가서 계기판 보시면은 뭐 2구고요. 그 다음에 중간에 이제 LCD 창이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아날로그 계기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쪽으로 넘어갈게요. 예, 위로 넘어와서 여기 보시면 이제 ECM 하이패스 룸미러 달려 있습니다. 카드만 넣으시면 사용 가능하시고, 그 다음에 블랙박스도 앞뒤 투 채널로 달려 있네요. 예, 옵션까지 상당히 괜찮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내려오시면은 센터 페이시아 쪽에 디스플레이 창 달려 있습니다. 내비게이션도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후방 카메라까지도 이렇게 잘 나옵니다. 예, 화질까지 좋네요. 이렇게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내려오시면은 이제 여기에 버튼들이 꽤 많은데, 이제 공조장치 버튼들 들어가 있고, 거기에 이제 클러스터 아이오나이저, 예, 공기청정기까지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듀얼 프로토 에어컨으로 들어가 있어요. 지금 에어컨 켜놓은 상태인데 일단 조금 세게 한번 틀어볼게요. 냉매 상태도 이 정도면 정말 좋고,
에어컨도 빵빵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놓고 그다음에 CD 플레이어 기능 지금 근데 액튠 스피커로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뭐 DVD 플레이어, 그다음에 블루투스, MP3 다 사용 가능한 CD 플레이어 기능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아래로 내려오시면은 여기에 이제 이 트립창이 된다. 디스플레이 창 컨트롤할 수 있는 이 버튼들, 퀵 버튼들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내려오셔가지고 일로 보면은 이제 수납 공간, 그 다음에 시거잭, USB, 억스잭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일로 보시면은 이제 드라이빙 모드 컨트롤할 수 있는 버튼, 그 다음에 파킹 어시스트 버튼, 핸즈프리 기능, 아니 핸즈프리입니다. 핸들 열선, 그 다음에 운전석 조석, 열선 시트까지 2단으로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컵홀더, 그 다음에 재떨이까지 있는데요. 재떨이 사용감 하나도 없는 재떨이에요. 예,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앞자리 공간 전체로 살펴드렸고요. 바로 뒷자리 한번 넘어가 볼게요. 예, 뒷자리 넘어왔습니다. 뒷자리 넘어왔고 공간 면에서는 부족함 하나도 없고요. 그 다음에 시트 포지션 정말 편안하네요. 진짜 한 손 때려도 될 것 같은 그런 편안한 시트감이고요. 그 다음에 뒤에도 보시면 이런 식으로 예, 암레스트에 이렇게 버튼들이 있는데 일단 오디오 기능 컨트롤할 수 있는 버튼, 그 다음에 열선 시트까지 2단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예, 이렇게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는 뭐 수납 공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들어가 있고 시트는 지금 끝내주는데요. 거의 생활의 연적 많이 안 보이고요. 찢어진데 운데 하나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냥 순정 그 자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실내 공간까지 전체를 살펴드렸고 바로 나가서 이 차량 평평해드립니다. 이렇게 저와 함께 이 앞에 있는 K7 2세대 차량 전체를 살펴드렸고요. 이제 총평에 앞서서 엔진을 한번 열었는데 바로 엔진 소리 한번 들려드릴게요. 엔진 소리 조용하죠? 확실히 2400cc 엔진에 가솔린 엔진이라 그런지 정말 조용하고, 그 다음에 지금 봤을 때 엔진 상태, 그 다음에 미션 상태, 전체적으로 파워트레인 상태에서는 상당히 양호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전체를 살펴드렸고요. 이 차량 다시 한번 훑어드리면 2014년식 모델의 주행거리 6만 1000km 달린 단순교체 살짝 있는 무사고 차량의 기아의 더뉴 K7 2.4 GDI 프레스티지 스페셜 등급의 차량이었습니다. 그냥 이 차량 진짜 외관 상태 정말 깨끗하고요. 거기에 휠 상태까지도 정말 양호한 차량이에요. 문콕기스 거의 안 보이는 차량이기 때문에 정말 매력적인 메리트가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실내에서 느껴지는 그 냄새와 관리 상태는 정말 끝내주는 것 같습니다. 뭐 하나 빠지지 않는 차량인데 이 차량 만약에 구매를 원하신다, 아니면 상담이라도 좀 받고 싶다 하시면 저희 대표번호, 여기 위에 있는 대표번호에 연락 주시고요. 저희는 좀 더 좋은 차량, 재밌는 차량으로 돌아올 계획이니까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이 영상 재밌게 보셨더라면 나가시기 전에 잊지 마시고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요차 어때 정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이바이.